우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아마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좋은 답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다는 여러 가지 구역을 정해서 국간의 분쟁도 있고 하지만은 누구의 바다인지 또 누가 거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는지 가지고 국간의 이견도 많이 있는데 이 광활한 우주는 과연 누구일 것일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뉴 스페이스, 그 다음에 올드 스페이스. 아마 우리 오늘 주제도 뉴 스페이스란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드 스페이스는 국가에 전념을 내지는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뉴 스페이스는 국가뿐 아니라 민간 또는 산업 또는 국가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들 우리 경기도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드 스페이스든 뉴 스페이스든 앞으로 이 우주에 대한 관심과 또 우주를 누가 먼저 개발하고 선점하고 또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와 우리 국민의 미래가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로 과거에 ABC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뉴 ABC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올드 ABC는 아시는 것처럼 AI, 배터리, 칩스였던 것 같습니다. 뉴 ABC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지요. 우주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C는 클라이밋 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산업, 바이오, 그리고 기후 테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이미 바이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정책 방향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또 클라이밋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성 발사에 대한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하면서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경기도의 담대한 비전과 정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에 옮기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그 경기도의 위성 계획으로 적어도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큰 걸음과 또 의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성, 기후 보험, 우리가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기후 보험을 최초로 지금 도입하는 계획을 만들었고요. 또 기후 펀드에서 일반 도민들이 이 펀드에 가입을 해서 기후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익과 이익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기후 펀드도 만듭니다. 또 기후 위성도 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일환으로서 위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위성 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 ABC의 첫 번째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우주 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 이 항공과 관련된 수많은 관련 산업들 IT, 또 빅데이터, 통신, 국방과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IT나 또는 빅데이터나 통신 이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한민국 이 산업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 위성 발사 계획은 위성 산업을 포함해서 관련된 산업을 총집결하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주도하는 중요한 걸음을 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위성을
발사하는 주체들 간에는 서로 간에 대화하고 또 협력을 합니다. 위성을 쏘지도 못한 주체나 기관과 이 쏜 기관 간에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위성 발사를 통해서 경기도가 국제적으로 위성 발사 주체의 많은 곳들과 함께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뜻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앞서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정보를 1년 전 정보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대에 가까운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기후위기 대응과 또 여러 가지 그 민간과 협력을 통한 산업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의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무상임위의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께서는 항공대학을 나오시고 항공기계를 전공을 하셔서 누구보다 여기에 대한 그 이해가 크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도시환경위원장 맡으시면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 10배, 100배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최승령 위원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김태희 위원님, 우리 청년의원회 대장이신데 김태희 위원님, 또 김미숙 위원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재혁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겸 파워 유튜버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유튜버 이름이 제가 궤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함께 패널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할 적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로운 우주시대 경기도와 함께 엽시다. 고맙습니다.